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 14억 원을 주장해온 여당이 이를 12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했는데요.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우선 여당이 절충안을 내밀었는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늘 오전 한 인터뷰에서 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12억 원을 제안했다. 아직 연락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 대목은 3억 원 특별공제입니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11억 원인데요. 정부 여당은 올해에 한해서 14억 원까지 공제하는 걸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가 이미 지난달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만큼 특별공제 기준까지 낮출 수는 없다며 반대하자 12억 원 절충안을 내민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가 인사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후보 시절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다며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달라고 말했는데요. 이 대표의 답변 들어보시죠. 당에 좀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그럼 앞으로 국회의 상황, 그에 따라서 과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면 여야가 오늘, 늦어도 내일 일찍 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종부세 개정안이 올해 차질 없이 적용되기 위한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이달 말, 그러니까 오늘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일 처리가 안 될 경우 이후에 처리가 된다 해도 행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50여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요. 아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기존대로 종부세가 중과됩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